자, 2강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58조. 양도는 뭐를 양도했을 때 과세대상이 될 것인가? 과세대상. 열거된 거라 그래서 열거된 거.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뭐다? 열거주의. 그럼 열거된 거는 일큰 거를 보자고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대상이다.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도 대상이다. 큰 거를 먼저 봐주세요. 그리고 넘기면 3번 기타 자산. 그리고 4번은 뭐다? 주식 또는 투자 지분. 5번은 파생상품. 그다음 6번은 신탁 수익권. 그리고 7번이 하나 나오려다가 말았어요. 파생상품. 7번. 6번. 6번까지만요, 6번까지. 그 가상화폐. 파생상품이 가상화폐예요. 과생화폐는 올해부터 20%를 내년부터죠. 과세하려다가 1년 유예를 시켰다고요. 그 현황까지는 6번까지밖에 없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잘하는 지름길은 과세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 걸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 자, 부동산은 팔아먹을 때는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을 얘기한다. 그럼 토지는 세법은 등기등록 불문합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중요한 거는 뭐다?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이 얘기는 뭐다? 미등기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사실상 토지죠? 그래서 세법은 등기등록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실질, 사실상 토지면 과세 대상이 된다. 자, 그다음 건물. 건물의 건물. 건물. 팔아먹을 때는 뭐 팔아? 건물 팔았다고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이 경우 건물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시설물, 구축물이 있다면 포함한다. 자, 우리가 학원 건물을 팔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다? 빌딩을 팔아. 20년 만에. 20년 만에 빌딩 팔 때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팔죠? 그래서 포함해서 건물가액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란 팔아먹을 때는 토지, 건물. 자, 요 정도만 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팔았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번에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팔더라도 열거된 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직접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용 권리는 뭐가 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세 가지가 있어, 열거된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물권은 뭐다? 항상 세법은 무슨 과세?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실질 내용을 본다. 등기 미등기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그래서 물권은 뭐다? 지상권 전세권이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등기등록 불문한다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을 좀 알아야 돼요.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권은 토지와 구분해서 요역지와 구분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익물권 중에 양도세 대상은 지상권 전세권이다. 그래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얘는 물권이고 용익물권이잖아요. 물권이 대상이에요. 뭐 빼고? 지역권 빼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팔 수 있어요. 그 다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물권이 투기 목적이지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임차권. 단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임차권도 뭐다? 등기됩니다.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등기되는 순간 이거는 뭐다? 물권화가 됩니다. 물권과 같은 효력에서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미등기는 채권이므로 과세를 안 해. 등기된 거. 그래서 등기된 거는 물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를 따지는 거는 부동산 임차권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물권이므로 등기등록 불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권리는 세 가지밖에 없네요. 자, OX로 답해볼까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기본서를 보자고요. 지상권, 세법만 알면 돼. 오른쪽, 1번은 민법용어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민법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죠. 세법은 그런 거 안 따진다.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2번에 별 딱 붙여. 2번만 알면 돼.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세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상권, 미등기, 등기를 불문하고 실질. 실질이 지상권이면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전세권. 1번은 민법요. 민법은 전세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다. 이거는 민법 용어. 그 세법은 3번만 알면 돼. 항상 세법은 실질로 따지죠. 실질과세 원칙.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에요. 등기등록 불문한다자 3번은 별 표시. 임차권은 등기된 거. 등기된 거 1번은 민법 용어이고 2번만 알면 돼. 세법은 밑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대상이 아니야. 등기를 해야 물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채권이 물권화가 됐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임차권이다. 등기된 거는 과세 대상이고 등기 안 된 거는 채권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별 딱 붙여야 돼요. 자, 그 다음 취득권리. 다시 왼쪽으로 가요. 자, 취득권리.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는 이용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58 제일 밑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럼 취득권리가 뭐냐? 넘어가 보자고요. 양괄호 2번 260페이지 꼭대기. 자, 취득권리 나왔네. 그럼 취득권리가 뭐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야. 글자 그대로. 근데 취득하기 전에 전매한 거야. 취득하기 전에 팔았다. 전매한 거라고요. 그럼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꼭대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 시기 도래 전에. 도래 전에 계약 또는 법률상으로 부동산 취득권이 발생한 상태로 권리를 옮기는 것을 얘기한다. 대표적으로 사후에서 뭐가 있어?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 아파트 되기 전에 팔았잖아요. 당연히 양도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되기 전에 판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상가 등의 당첨권 및 분양권. 그래서 분양권 양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당첨권이 분양권이죠. 대표적으로 분양권.
입주권. 공통사항은 뭐다?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취득하기 전에 팔았다. 전매. 분양권이 뭐예요? 청약제도를 통해서 당첨된 거죠? 당첨된 권리. 그 다음 입주권이 뭐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자로 지위를 입주자 지위권을 받았으면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공통사항은 다 원장내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취득하기 전에 팔았다. 투기꾼으로 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분양권은 현재 입주권은 집이 아니야. 그러나 양도세 계산할 때 둘 다 뭐에 포함한다? 주택 수에 포함을 합니다. 양도세에서는 멀쩡한 아파트 하나, 분양권 하나, 그럼 주택수는 두 개,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하나, 조합원 입주권 하나, 2주택이 됩니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도 두 개다. 그럼 세법에서는 2주택자, 분양권만 세 개 있다. 3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에 가산해서 세금 폭탄을 매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고사발행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넓은 의미로 사채.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상환. 그럼 만기가 되면 뭐다? 토지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습니다. 그럼 상환 전에 팔았다, 전매. 그래서 2번 지문은 취득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랑가 모르겠네요.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은 만기에 금전받는 거예요. 그럼 이에는 만기에 뭐다? 주택으로 상환받거나 토지로 상환받는 거야. 즉 부동산으로. 이게 취득권리다. 고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2번. 그리고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포인트가 뭐다? 계약금만 지급. 대표적으로 분양권 전무야. 전매. 뭐 남았어요? 중도금 잔금.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았다? 전매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은 전형적인 뭐다? 취득권리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전임의 3개가 있죠. 그리고 취득권리 3개가 있어요.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동산상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자산이다? 앞에 기타가 붙었어요. 이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 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기타 자산. 이거는 뭐다? 부동산이 아니야. 부동산상 권리도 아니야. 그래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봐서 법에서 무슨 자산으로 만들었다? 기타 자산. 부동산을 판 게 아니야. 판 건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 자산.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기타 자산. 양도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4번, 5번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출제는 뭐 위주로 출제된다? 1번, 2번, 3번 위주로. 나머지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1번 포인트 밑줄 그어. 영업권. 영업권이에요.
자, 영업권은 어떻게 팔아야 돼?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포인트가 뭐다? 함께 양도했어.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에요. 이 영업권은 뭐 받았어? 권리금. 원래 권리금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 중 기타 소득에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벌었어? 함께. 자,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을 팔았다고요. 자, 부동산을 팔았는데 100억짜리야. 100억. 그럼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도 챙기겠죠? 권리금. 영업권이에요. 20억. 그럼 총 얼마 받은 거예요? 120억. 그럼 양도세 계산해야죠.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120억 받았잖아. 그럼 100억은 토지 건물 부동산이잖아. 그럼 100억은 뭘로 계산한다? 토지 건물로 계산하고. 그 다음 권리금, 영업권이죠?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 부동산이 아니잖아. 근데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받았으니까 영업권은 왜 생겼어? 부동산 팔면서 생겼잖아.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영업권은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으로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요. 별도로 분리해서 영업권만 챙기면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포인트가 뭐다? 함께. 그래서 박스 봐. 부동산은 그대로 놔두고 박스 단독 딱 별 표시에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기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소득의 구분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타 자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거고 기타 소득은 8개 소득 중에 하나라고요. 분리 따로 가는 거. 그럼 부동산과 관련이 없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 필수가 함께. 그래서 부동산 팔면서 권리금 챙겼다.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본다. 부동산이 아니지만 무슨 자산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기타 자산. 그 다음 2번도 똑같아요. 이축권. 이축권이 뭐다? 개발 제한 구역에 수용당합니다. 그 수용, 우리의 부동산이 뭐다? 다 수용되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뭐다?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축권이라 그래요. 이축권. 그럼 이축권도 팔아먹을 수 있잖아. 즉, 팔 때는 권리금 챙기죠? 그럼 이축권도 뭐랑 관련이 있어? 양도세 과세 대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야. 즉,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한다고요. 어떻게 팔아야 돼?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제목이 뭐다? 역시 부동산과 뭐다? 포인트가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야. 즉 권리금 챙겼다는 뜻이에요. 이축권 옮겨질 수 있는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만 포인트가 뭐다? 구분 신고할 때는 함께가 아니죠? 구분 신고할 때는 무슨 소득으로 간다? 기타 소득. 그럼 기타 소득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세금을 내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의 포인트는 뭐다? 함께 권리금 챙기고 함께 이축권 팔면서 권리금 챙기고 그래서 함께 팔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따로 가면은 분리하거나 구분해서 따로 가면은 기타 자산이 아니라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특정 실물, 이용권, 회용권, 주식. 뭐 팔았어요? 주식.
원래 주식은 주식으로 과세를 해야죠. 근데 주식인데 어떤 주식이야? 특정 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식이야. 또 회원권도 특정 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식. 어떻게 이용해? 밑에 밑줄 그어요. 1번 배타적 N 또는 유리한 조건. 그러면 주식을 팔았지만 기타 자산으로 들어간다.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배타적 유리한 조건. 그리고 2번도 똑같아요. 밑에 뭐 팔았다? 주식. 주식 포인트가 뭐다?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 자, 오른쪽 꼭대기 봐요. 얘가 뭐가 있다? 뭐 팔았다? 골프 회원권. 자, 골프 회원권 팔았죠? 그럼 골프 회원권이 뭐예요? 특정인이 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 그럼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스키장 회원권 이런 거. 그 타인보다 골프장 등을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뭐 팔았다? 주식을 팔았지만 뭐 판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걸로 본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왜 기타 자산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 주식 같은 경우는 평균 20%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기타 자산으로 가면은 최대 45%까지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공통이 뭐다?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주식 등이 아니라 무슨 자산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 세 가지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번 주식 또는 지분. 주식이잖아. 자, 주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상장 주식. 비상장으로 나눠요. 그래서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다. 그러나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시장 안에서 팔 때는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시장 밖에서 팔 때는 모든 주주. 그리고 비상장은 모든 주주가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그래도 포인트는 뭐만 알면 돼? 상식만 알면 돼요. 상장 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팔았다. 양도세는 대주주만 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해?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됐던 사람은 개미들은 거의 없다. 나중에 거의 잃어버린다고요. 대주주를 위해서 소액주주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만 과세한다.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밖에서 팔거나 비상장은 모든 주주를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참고 출제가 거의 안 된다. 뭐만 알면 된다? 상장이나 비상장 다 양도세 대상이다. 단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그냥 제목만 알면 돼요. 주식 또는 출제주문. 그래서 주식에서 이제 실패를 합니다. 주식에서 실패를 하면은 이제 파생상품으로 넘어간다고요. 옵션 이런 거에 투자하죠.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다. 그래서 주식도 조심해야지만 이 파생상품은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크겠죠? 과세 대상이다 이거지. 그럼 오른쪽 신탁수익권도 과세 대상이다. 그럼 우리는 뭐다? 딱 알아야 될 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세 가지만 알면 된다.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또 하나 기타 자산. 이 세 가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제목만 알아두면 된다. 여섯 가지 중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기타자산까지예요. 기타자산까지. 나머지는 큰 거만 알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임차권은 등기되어야 돼요. 채권이므로. 그리고 뭐다?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아닌데 부동산과 함께 팔잖아. 함께 파니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함께.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양도세 대상이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볼까요? 양도세 대상은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등이야. 양도세 대상은 부, 주, 기, 기타 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등이 있는 거예요. 양도세 대상은 열거된 게 뭐다?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등. 부동산상 권리, 기타 자산. 나머지는 제목만 알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은 뭐다?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부가 뭐예요? 뭐예요? 부동산. 두 번째 부가 뭐다? 부동산상 권리. 두 개 합쳐서. 부부, 주가 뭐다? 주식, 기가 뭐다? 기타 자산. 그래서 결론 오른쪽, 263. 과세 대상만 알면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을 1호 자산이라 그럽니다. 오른쪽에 263쪽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번, 2번을 얘기하는 거죠. 1번을 무슨 권리라 그래? 이용 권리.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취득권리 있고 기타 자산 원래 여러 개 있는데 시험은 1번, 2번, 3번까지밖에 안 나와요. 1번, 2번, 3번을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이 있고 그리고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있다. 그럼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1호 자산. 1번, 2번, 3번. 그리고 나머지는 제목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정리했네요. 과세 대상을 정리해요. 자, 그럼 264쪽 대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들어갈까요? 자, 꼭대기 양도소득세 뭐를 물어본다?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열거된 거죠. 1번 임차권 나왔다. 채권이죠. 물권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등기된. 맞네.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실질로 따져요. 맞잖아. 이다. 자, 대주주가 유가증권을 팔았네. 대주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팔았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팔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럼 대주주는 과세 대상 2다. 맞네.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권리죠? 분양권을 전매했네. 2다. 맞잖아. 자, 나왔다. 5번. 영업권. 영업권. 나왔다. 영업권 나왔네. 함께. 어떻게 가요? 단독. 부동산은 놔두고 권리금만 챙긴 거야. 이거는 양도소득. 기타 자산이 아니라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단독 또는 분리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된다? 함께.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8개 소득 중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기초 부분에서 잘 정리를 해야 돼.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뭐다?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부가 뭐다? 부동산. 부가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부부, 기가 뭐다? 기타 자산. 주가 뭐다? 주식. 파가 뭐다? 파생상품 등. 파생상품 등.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정리했어요. 아웃라인. 자, 그 다음 281쪽으로 들어갑니다.
281쪽 별 딱 붙여 그 표를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목이 뭐다? 28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우리가 모든 세금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식이 과세표준 곱하기 뭐다? 세율.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에서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 방법. 그럼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그래서 뭐다? 과세표준 계산 구조. 벌써 화살표가 여러 개 있죠? 그럼 쭉 내려오면 가운데 산출세까지 과정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공식을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출발. 양도가액 10억에 팔았다. 원칙이 실거래가액이죠. 그래서 10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도가액. 그 다음 이게 다 번 게 아니잖아요. 10억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투입됐죠? 비용을 빼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투입되잖아요. 대표적으로 필요 경비는 뭐가 있을까요? 취득가액을 빼야죠. 취득가액 등, 그래서 취득가액, 자본적 양도비 이런 필요한 경비를 빼야 돼. 그럼 필요한 경비가 4억이야. 그럼 이제 뭐가 나와? 양도 차익이 나와. 벌었으면 양도 차익. 손해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도 차손이라 그래.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빼라. 취득할 때 나간 비용, 취득가액. 보유할 때 나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처분할 때 나간 비용, 양도비. 자, 분양가가 3억이야.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억이에요.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1억이에요. 합쳐서 4억, 필요경비. 자, 분양받아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죠.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방 횟수, 방을 3개를 4개짜리 만들거나 여러 가지 샷시를 다시 하거나 이런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분양받고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방 확장 공사를 한다거나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중개보수가 들어가죠. 중개보수를 양도비용이야. 그래서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을 취득가액, 보유한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팔아먹을 때 나간 비용을 양도비,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필요경비라 그래. 그럼 4억이라면 얼마가 남는다? 6억. 6억. 그럼 6억이다 번 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3억이잖아. 필요경비가 1억이라면 합쳐서 4억이에요. 그럼 취득가액은 옛날 취득가액 그대로잖아. 10억에 팔았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를 적용해. 그럼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 6억. 근데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야. 그대로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명목소득이라 그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하는 소득, 명목소득이라 그래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 그대로 적용하니까 양도차익이 많이 나와서 세금 폭탄 맞아버리잖아. 그럼 여기 6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세법은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은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좀 이따 하고요. 일단은 1단계 공식을 잘 정리해야 돼요. 양도차익 공식은 양도가액에서 뭐를 차감한다?
필요 경비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익 나면 양도 차익, 손해 났다 양도 차손이라 그래요. 일단은 1단계식을 정리하자.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듣는 거랑 두 번 듣는 거랑 실력 차이가 나요. 그래도 기초 과정에서 이 공식만큼은 반드시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